물의 도시 춘천에 가면 물 위로 떠나는 길, 물레길이 있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로지 두 손으로 노를 저으며 물 위를 달리다 보면 춘천의 아름다운 호수의 정취에 몸과 마음도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신관동별고, 오늘은 세상 숲에서 떨어져 나와 고유한 섬처럼 떠나는 춘천 물레길을 소개합니다. 봄춘, 내천. 봄이 오는 시내란 뜻을 가진 춘천은 유독 봄의 기미를 빨리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번성한 도시마다 강을 끼고 있지만 특히 춘천은 강 이외에도 세 개의 호수를 품고 있어 호반의 도시로 불리는 곳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물이 없이 그냥 강만 흐르다가 그 의암댐이 생겨가지고 물이 차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수가 생긴 거죠. 그 호수를 의암호라고 그러고 그 의암호의 호반에 춘천시가 있는 거죠. 춘천시로 보면 서쪽이 호수인 거죠, 전부. 그래서 아마 이제 물의 도시, 호반의 도시 이런 말이 이제 생긴 거. 60년대 중반부터 춘천의 댐이 만들어지면서 춘천호, 의암호, 소양호 같은 인공호수가 생겨났고 이 때문에 연중 절반은 안개로 덮이는 도시가 됐습니다. 춘천을 낭만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안개가 누구에게나 낭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개 같은 경우에는 춘천 사람들은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늦가을 같은 데는 이게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춰도 저희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전방이 그렇게 된다든지 거기다가 뭐 천식 이런 거에 안 좋고 습기 차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외지에서는 그게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죠. 때로 생활의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물의 도시가 주는 선물이 어쩌면 더 클 텐데요. 내륙 도시면서도 탁 트인 시원함을 주는 자연경관에 춘천을 찾은 누구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수를 만나니까 가슴이 탁 트입니다. 아주 푸른 그 바다 같은 넓은 그 저수지의 물이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주고 그 주변의 경관이 또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참 관광하기에 참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걷는 길은 또 다른 힐링인데요. 춘천엔 특별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주에 올레길이 있다면 물의 도시답게 춘천엔 물레길이 있습니다. 의암호 물길을 따라 카누를 타고 여행하는 건데요. 걷는 길과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아, 물레길이요. 한마디로 물위의 길을 말합니다. 다들 걷는 길을 생각하시는데 물레길은 바로 무동력 카누를 타고서 물길 여행을 하는 그리고 그 카누라는 매개체가 뭐냐면 가족이 함께 탈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가족이 할 수 없는데 물레길의 카누는 가족이 타고서 물의 길을 여행을 다니는 그런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 위에 길이 있을까 싶지만 초보자도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부터 중급, 상급 과정까지 다양한 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초보자들이 운영하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암댐 쪽으로 가는 의암호 코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붕어섬이라는 섬이 있어서 섬을 한 바퀴 도는 붕어섬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초보들이 숙달이 되면 이제 좀 멀리 갈 수 있는데 그게 중도 코스, 그리고 애니메이션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상급자는 카누를 빌려서 하루 동안 타러 가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여가 스포츠로 캐나다에서는 이동수단으로 타던 카누는 노를 저어가는 친환경 무동력선으로 우리에겐 조금 낯선데요. 하지만 카누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운동은 보통 다 배워야 돼요. 뭐 심지어 자전거도 배워야지 탈 수 있잖아요. 카누도 배워야 돼요. 근데 10분만 배우면 누구나 카누를 다 탈 수 있어요. 다 안전하게. 그래서 저희가 10분 정도의 안전 교육을 해드리고요. 또 패들링 교육을 하고요. 물 위를 걷는 물레길은 안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카누를 저을 때 쓰는 이 패들이 물 위에선 발이 돼줄 텐데요. 물길 위에 첫 걸음마를 앞두고 아이처럼 설렙니다. 배 탈 일이 많지 않으니까 타면 아이랑 같이 타면은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 좀 물에 빠질까 걱정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물레길은 모두 세 코스로 의암호 물길을 달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레길 초보자 입문 코스 의암댐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는 코스가 의암호 코스인데요. 의암호 코스는 그 우측에 사막산이 있어요. 사막산은 우리나라 50대 명산이에요. 그 사막산을 보면서 천천히 카누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쭉 2km 정도 가면은 좌측에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유리된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가면 김유정 무님비라고 그런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바퀴 보고서 다시 돌아오는 총 4km 정도의 코스입니다. 그동안 물 밖에서 호수를 감상했다면 물레길은 이처럼 물과 하나가 된 듯 물 위를 여행하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건데요. 천천히, 느리게 물길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물레길의 매력입니다. 카누는 물 위에서 타는 자전거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듯 카누는 오로지 손의 힘에 이끌려 느릿하게 움직이는 물길. 그렇게 느림을 저어갑니다. 주변 풍경도 그렇게 천천히 다가오는데요. 사막산이 금방이라도 품어줄 듯 가깝게 다가옵니다. 30분 정도 됐을까요? 멀리 의암댐이 보입니다. 1967년 높이 23m의 의암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인공호수가 바로 이 의암호죠. 조선시대부터도 세금을 걷고 그런 것들 또는 소금을 가져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강부터 여기까지 배가 쭉 들어왔고 훨씬 더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의암댐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협곡이에요. 사막산 아래쪽이 그래가지고 그 협곡을 딱 지나면 분지가 쫙 열리면서 강이 이제 쫙 펴져 있는 거죠. 의암호가 생겨나면서 춘천 시가지 서쪽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1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이르는 도심 속 호수가 만들어졌는데요. 대체로 지대가 높았던 곳은 자연스레 섬으로 남아 지금의 붕어섬과 중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댐 건설로 춘천 지역의 상당 부분이 강과 호수가 차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상도 변했는데요. 외곽의 주민들은 배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해야 했고 농사를 짓던 농사꾼은 업으로 생업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은 조용한 호반의 도시에서 수상 레저 스포츠의 천국이 됐습니다. 거기에 물길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치유하듯 무리를 걷는 물레길이 춘천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네. 다녀온 사람이 재밌다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왔는데 진짜 재밌네요. 이거 한번 저어보니까 그게 물살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보는 거 말고 안에서 막상 이렇게 정말 물결 느끼면서 산도 보고 하니까요. 마음 평온해져요. 네, 평온해지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훨씬 마음이 유해진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느리게 가는 속도만큼 자연의 아름다움도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겠죠. 여기 이 모습을 누구보다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가 있습니다. 카누를 들여와 2011년 국내 최초로 춘천에 물레길을 만든 장목순 박사입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화성 탐사선 로보파를 연구하던 그는 카누 마니아였던 지도교수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카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캐나다에 그 연구원을 가게 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연구원을 갔는데 저희 지도교수님이 마침 카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카누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 캐나다 사람들은 그 카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집에도 자전거 한 대씩 있는 것처럼 카누 하나씩 다 있습니다. 카누를 요트 같은 고급 수상 레저 스포츠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카누는 일상에서 생활화되다시피 한 도구로 카누로 캠핑을 가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도교수를 따라 캠핑을 갔다가 우연히 카누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네요. 밤에 카누를 타고 호수 가운데 나갔었죠. 그래서 호수 위에서 이제 하늘을 딱 문득 쳐다봤는데 이 별이 막 금방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온 것처럼 막 소금을 막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별이 정말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카누의 매력이구나. 그동안 물놀이 할 때나 타는 것으로 알던 카누가 장목순 박사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배에 타면 물이 저 멀리 있고 이제 이렇게 배에 올라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카누는 타면 물 위에 바로 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카누는 사람하고 물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고 사람을 자연에 이끌어주는 동반자. 그것이 바로 카누였던 거죠. 그는 어느새 카누 예찬론자가 됐습니다. 그 나무로 된 그 선박하고 카누하고 가장 다른 점은 카누는 어디든지 지고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카누가 캐나다에서 발전했냐면은 캐나다는 굉장히 강도 많고 호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내륙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부터 다른 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물길을 가다가 물길이 끊어진 데서는 카누하고 짐을 지고 이제 카누는 무게가 20kg 안팎으로 가볍고 탄성이 좋아 따로 선착장이 필요 없는데요. 물 밖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캠핑의 안성맞춤. 캐나다에서 카누가 발달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카누는 어떤 이제 개척적인 그러니까 미국에 개척하면은 영마차를 타고 이렇게 서부를 개척하고 이런 정신이 있듯이 캐나다는 그 카누를 타고 수로와 강과 호수를 가면서 그런 개척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누는 우리가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을 정말 미지를 탐험하는 그런 개척적인 그런 그 정신이 카누 안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맺은 카누와의 인연을 그는 귀국 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카누를 즐기는 것을 넘어 국내에서 생소했던 카누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2007년 당시엔 느리게 걷기가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카누를 타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문화를 전하고 싶었던 그는 후배와 함께 걷기 열풍을 물 위로 가져오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올레길과 둘레길의 착안에 카누로 물길을 따라 여행하는 물레길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에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 올레길을 걸어보고 또 지리산에 둘레길을 걸어보면서 왜 걷는 길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카누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물의 길을 만들자. 정말 젊은 청소년 아이들부터 정말 카누를 통해서 작은 물이라도 이렇게 접하면서 물이 정말 길을 막는 벽이나 담이 아니고 또 물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의 넓은 길이다. 이걸 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강과 호수로 인해 길이 차단된 게 아니라 카누를 이용하면
어디든 물 위의 길이 열린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죠. 함께 일하고 있는 후배도 그렇게 카누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장 박사님이랑 같이 카누를 만들고 카누를 타면서 너무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고, 바로 전국을 카누를 하나 싣고서 또 캠핑짐을 싣고서 전국의 강, 호수를 다니면서 다녔던 기억이 아주 저한테는 카누가 최고의 매력이라고 느껴지는 경험들입니다. 1년 정도를 그 카누를 싣고 다녔어요. 주말마다 카누를 타러 다녔습니다. 캐나다만큼이나 아름다운 강과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카누 여행은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혼자가 아닌 가족 단위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카누는 그래서 더욱 매력이 있습니다. 카누 예찬론자였던 장목순 박사는 이제 카누 장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카누 장인 테드 무어에게 제작법을 배워서 카누 제작 학교를 열었는데요. 카누 만드는 기술을 널리 보급해 카누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열흘 정도면 나만의 카누가 완성됩니다. 2007년 처음 카누를 만들 땐 외국 인터넷 사이트와 원서를 통해서 독학으로 3년 만에 카누를 완성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이제는 카누 장인이 다 됐습니다. 또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처럼 이렇게 스트립, 이건 이제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스트립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이우드라는 걸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캔버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목, 광목천을 싸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 스트립 방법이 거의 이제 보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누의 앞뒤 곡선에 해당하는 곳에 단단하고 탄성이 좋은 캐나다산 적삼나무를 이어붙여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게 이제 나무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조여서 형태를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를 잡아서 한 2, 3일 지나면은 이 나무가 그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클램프라고 하는데 이 클램프로 나무를 고정하는 거죠. 카누의 외형을 잡아주는 거푸집 같은 몰드 위에 쫄대 모양의 적삼나무를 붙이고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기 위해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카누는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몰드를 설치하고 몰드 위에 이러한 스트립으로 몰드 위에다가 형태를 잡고 그 위에 유리섬유와 그다음에 에폭시로 코팅을 하면은 1차적인 카누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방수는 기본이고 불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제작이 간단해 보여도 세심한 손길이 수없이 많이 갑니다. 무슨 철모를 만들 때, 그 하이바를 만들 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에폭시에다가 그다음에 이 유리 섬유를 해서 완전히 코팅을 하게 되면은 강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오로지 자연 그대로의 나무 소재와 사람의 순수한 힘만으로 만드는 카누는 전자공학 박사였던 그에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도전은 미지를 탐험하는 카누의 개척 정신과도 닮은 듯한데요. 공학 박사에서 카누 장인으로 그의 거침없는 도전이 물 위에 길을 내듯 전국 곳곳에 물레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레길이 처음에 이제 이 춘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춘천에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물이 있는 곳이면은 카누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카누를 타고 물레길에서 의암호를 감상했다면 밖에서 보는 호수의 풍경은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호수를 끼고 이어진 의암호 나들길도 멋진 여행 코스입니다. 춘천 봄내길 가운데 호반의 도시 춘천을 가장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코스가 바로 이 의암호 나들길이죠. 15km 내내 호수를 감상하며 걷는 길입니다.
밑으로는 뭐 청평, 유원지, 뭐 자라섬, 뭐 남이섬, 더 밑으로는 저기 여의도까지 이렇게 한강 둘레길 많이 이렇게 자전거로 다녀봤는데요. 소양호 주변을 이렇게 소양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의암호 주변을 하면서 돌면은 아주 몸도 상쾌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의암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는데요. 최근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의암호 스카이워크입니다. 바닥이 통유리로 돼 있어 아래 의암호가 훤히 보이는 전망대인데요. 아래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아찔합니다. 높이가 12m입니다. 그냥 이제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운 높이에 맞춘 거예요. 유리로 된 짜릿한 전망대인 스카이워크는 의암호 수면 위 12m 높이에 설치돼 발 밑에 출렁이는 의암호 물길이 그대로 보입니다. 물에 빠질 것 같은 착각에 조심조심.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는 분도 있네요. 무서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흔들리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좋아요. 네, 좀 무서워요. 떨어질 것 같고, 내려앉을 것 같고, 막 높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호수 위 허공을 걷는 것 같은데요. 위 아래 좌우 어디를 봐도 호반의 도시 춘천의 매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의암호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 전체를 빙 둘러 물소리를 들으며 걷기에도 좋고 수변 자전거 길을 따라 달리는 것도 또 다른 운치가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을 제대로 여행하려면 차는 잠시 세워두고 천천히 느리게 힐링 여행을 추천합니다. 춘천을 낭만의 도시로 만든 호수. 그 잔잔한 호수에서 한 템포 느리게 물 위를 여행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물 위의 길, 물레길에서 물처럼 흘러가는 물 위의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신관동별곡, 오늘은 자연 속 치유의 길, 춘천 물레길과 함께했습니다.